5분 방치 한 후에 매직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물기를 콕콕콕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을 복구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국촌산이랑 C3를 발랐고, 여기는 버진의 꼽슬이 심해서 C2에다가 TT를 30% 믹스해서 도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자,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꼽슬이었거든요. 그것도 다 펴졌고요. 또 끝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네. 저희 다시 완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화면에 꽉 찰지 모르겠는데 피카도 길고 우리 고객님의 모발도 길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한 다음에 한번 저희 피카도 와이로 와이딩 수분 한번 늘려주시고요. 15mm로 와이딩 기원하겠습니다. 깔끔이라 이거 조금 네, 상태 밑지를 강하게 잡기 위해서 조금씩 뜸을 먼저 네.
축제 파티는 노력해서 돈이 들어가지만 우측 파티에서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돈이 우측 방향에서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층이 있죠? 층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코팅을 드리면서 네, 여기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층이 생겼겠죠?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몇 개를 짚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몇 개를 붙이시고요.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그 밑에서 한번 닫아주시면서 네, 벌써 시간이 다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냥 내 앞을 당겼다고 놓으시면서 조금 빼주시면 22mm하고 32mm 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 스티커는 네, 천등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묶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건조가 됐으면 저희의 이렇게 케라틴 폴리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분사하셔가지고요. 자, 32mm입니다. 네, 수분 한번 네, 날려주시고 32mm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첫뜸 없이. 그 다음에 어때요?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